별명 돌주먹, 그만큼 강하고 파괴적인 펀치 파워를 지닌 복서입니다. 하지만 그 파워만큼이나 부드럽고 유연한 테크닉을 지닌 복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F4 중 가장 멋지고 낭만적인 복싱을 보여주는 파나마의 돌주먹 로베르토 듀란의 KO 경기 영상 모음집입니다. 첫 번째 듀란 그리고 히로시 고바야시 선수의 슈퍼라이트급 10라운드 경기입니다. 정말 클래식 경기네요. 어느덧 7라운드 잽 주고요. 와, 기가 막힌 원투 콤비네이션이 들어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이트 후 원투가 따당 들어가고 투원투 콤비네이션이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경기는 듀란의 첫 번째 타이틀전입니다. 상대는 영국인 복서 켄 부캐넌. 파란색 트렁크가 듀란입니다. 듀란의 스트레이트 그리고 훅. 땅을 짚은 부캐넌. 아직 1라운드인데요. 아, 이게 슬립인가요? 네, 다운 선언 됩니다. 네, 이거 다운 맞죠? 언더 13라운드 원투 드롭하고 아, 종 울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는 부캐넌. 펀치를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이상하네요. 중요 부위를 잡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는 경기를 포기합니다. 경기는 듀란의 승리로 끝나고 듀란 그의 첫 메이저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사실 이 당시 듀란의 무릎이 부캐넌의 중요 부위를 가격했다고 합니다. 화면엔 잘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어이없게도 이게 듀란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듀란 개운하지 않은 승리였죠. 다음 경기는 일본인 복서 가츠 이시마치 선수와의 통합 타이틀전입니다. 초록색 트렁크가 듀란입니다. 9라운드 아, 듀란의 강력한 양훅이 들어갑니다. 다운 아, 일어났습니다. 잽 주고 어퍼 들어가고요. 다시 훅 아, 양훅 들어가고 두 번째 다운입니다. 10라운드 아, 살짝 빼고 어퍼 좋았네요. 그리고 훅 세 번째 다운이네요. 네, 다시 일어난 이시마츠. 근성은 있습니다. 잽 어퍼 훅 다시 스트레이트 바디 주고요. 훅까지 또 다운입니다. 나 또 일어났습니다. 아, 원투 훅 좋았고요. 다시 훅 아, 훅 턱으로 들어갔습니다. 양훅 적중합니다. 아, 스트레이트로 배를 찍어버리며 경기 끝냅니다. 그 다음 경기 에스테반 대 헤수스와의 라이트급 통합 타이틀전입니다. 이 경기는 2차전이었고요. 2년 전 1차전에서 듀란은 그에게 충격의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과연 2차전에서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지요? 7라운드 초록색 트렁크가 듀란입니다. 아, 원투 들어갔고 바디! 다시 원투! 네, 다운입니다. 간결하네요, 듀란. 아, 역시 돌주먹답습니다. 강합니다. 어느덧 11라운드 잽 바디 그리고 다시 훅 아, 스트레이트로 다운시킵니다. 왼손 콤비네이션 너무 좋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복수전 성공합니다. 이 잽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잽 주고요. 여기서 바디로 연결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마지막 스트레이트까지 완벽합니다. 듀란 루 비자로 선수와의 통합 타이틀전입니다. 14라운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얀색 트렁크가 듀란입니다. 스트레이트 훅 그리고 어퍼 아, 다운 선언하는 주심. 네, 카운팅합니다. 네, 다시 경기 진행됩니다. 아, 큰 어퍼 빗나갔고요. 훅 들어가고 다시 원투. 네, 다운입니다. 아, 상대 또 일어납니다. 하지만 간신히 일어나고요. 와, 듀란 그대로 원투. 예, 경기 끝났습니다. 핸즈 오브 스톤 돌주먹 다운 스트레이트였습니다. 와, 깔끔하게 턱으로 적중합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에스판 대 헤수 선수와 3차전입니다. 이번 판으로 결판을 내야 하죠. 12라운드 와, 이걸 들어가는 걸 스트레이트로 찍어버립니다. 정말 좋은 카운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끝낼 수 없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어퍼컷 훅 들어가고요. 다시 훅 어퍼 바디 양훅 들어갔고요. 아, 이거 힘들겠는데요. 네, 경기 끝났습니다. 사실 이 스트레이트가 경기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이게 충격이 컸습니다. 그 다음 경기 윌링턴 휘슬리 선수와 웰터급 경기입니다. 2라운드 와, 깔끔한 원투 다운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납니다. 어느덧 5라운드입니다. 바디 주고, 아, 쇼더퍼 좋았네요. 쿡! 그리고 스트레이트 두 번 찍어버립니다. 아, 5라운드 2초도 안 남았습니다. 일어나야죠. 6라운드입니다. 원투! 그리고 훅! 다시 스트레이트!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서 원투가 먼저 좋았죠. 하지만 상대도 버티면서 훅을 날립니다. 듀란은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스트레이트, 그리고 마지막 스트레이트. 이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 경기 피피노 쿠에바스 그리고 듀란의 슈퍼헬트급 경기입니다. 쿠에바스도 강한 펀치, 로버트 듀란 그리고 데비 무어의 슈퍼헬트급 타이틀전입니다. 검색 트렁크가 듀란입니다. 7라운드 와, 스트레이트 다운당하는 선수 데비 무어 얼굴 많이 상했습니다. 북이 빗나가고 바로 스트레이트가 따라 들어갑니다.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북 주고, 아, 좋았네요. 8라운드 와, 데비 무어 주먹 너무 흉합니다. 몰아놓고 마음껏 타격하는 듀란. 아, 스트레이트 들어갔습니다. 이거 힘들겠는데요? 계속 이어집니다. 상대 잡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 코너에서 올라왔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경기는 듀란 슈퍼미드급에서 경기입니다. 상대는 로니 마르티네즈. 7라운드 와, 원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훅 다운입니다. 와, 이게 슬립이네요. 네,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 쇼더퍼 좋았죠. 그리고 훅 스트레이트 바디 주고요. 훅까지 그리고 어퍼로 네, 마무리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첫 번째 다운 장면이죠. 이 원투가 들어갑니다. 뒤통수로 들어갔고 그리고 훅. 아, 하지만 이게 슬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디 주고 어퍼 짧게 주고 훅까지 그리고 마무리 어퍼. 좋았습니다. 듀란은 그 이후 2001년 7월 내 헥토르 카마초와 경기를 마지막으로 무려 103승 16패라는 전적으로 은퇴를 발표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